야, 지금 봄 맞지? 봄 맞지? 그런데 내 봄 어디로 갔냐? 이대로는 안 되겠어. 어떻게 할 건데? 그러니까 일단 재활용부터? 이건 재활용 맞나? 그거 재활용 아님. 그럼 이건 재활용 맞지? 그것도 아니거든. 아, 거참 까다롭네. 아무리 까다로워도 부족해. 지구를 위한 거잖아. 그래서 맨 처음부터. 맨 처음부터? 애초에 버릴 게 없다면, 그래서 제로가 된다면 어떨까? 쉬운 일은 아니야. 하지만 버려진 것과 버려질 것을 새롭게 쓸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, 제대로 버리고 덜 버릴 방법을 찾았던 것처럼, 처음부터 까다롭게 만들고 더 까다롭게 고르기로 했어.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다시 쓸 순 없을까? 완전히 사라지는 플라스틱은 없을까?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고 다시 자연 그대로 돌아간다면?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, 티가 나지 않아도 조금씩 꾸준히 계속하면 결국 탄소는 제로로, 더 늦기 전에 이 봄을, 우리의 지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까다롭게. 좀 까다롭지만 너만 믿는다.